주간 증시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증시에서 꼭 체크해봐야 될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지난주 빅테크 관련 기업들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그 주가가 크게 출렁였었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떠한 방향성 보여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빅테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 힘드신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특히나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후에 급락을 하고 그 뒤에도 또 오픈 AI가 서치 GPT를 내놓는다라는 소식에 급락을 한번 더했습니다. 네. 간밤에도 또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우선 서치 GPT가 뭐길래 이렇게 네, 주가가 출렁였는지 그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선 네. 서치 GPT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 여기에 첨가가 되는, 추가가 되는, 그러니까 독립적인 서비스라기보다는 챗 GPT를 네. 쓰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서 검색도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이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GPT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3년 4월까지밖에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돼 있지 네. 않습니다. 예를 들면 파리올림픽에서 양궁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오늘 물어보신다면 아무런 답변을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서치 GPT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오늘 파리올림픽에서의 결과를 갖다가 물어본다든지 선거 결과를 물어본다든지 또는 오늘 알파벳의 주가가 어땠는지를 물어본다든지 네. 이런 우리가 보통 검색에서 쓰는 것을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화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구글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 90%입니다. 이 90%가 무너지게 되면 구글의 매출에 검색 광고가 50%를 차지하고 있고 네트워크 광고가 또한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매출 구조가 붕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위험들에 대한 걱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구글 또한 서치 GPT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 AI 오버뷰스라고 해서 네. 한국어로는 AI 개요라는 서비스를 미국에서 현재 출시를 한 상태예요. 네.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아마 내년부터 2025년부터 서비스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뭐냐면 전통적인 검색 광고들이 차지했던 비율이 줄어들고 네. 아무래도 AI가 답변하는 부분이 많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그 밑에는 광고를 클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또한 링크를 보통 클릭을 해야 되는데 답변만, AI가 주는 답변만 듣고서 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AI의 답변을 듣고 그 링크를 누르면 그 링크가 가 있는 예를 들면 뉴스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도 구글 광고가 있었거든요. 이런 구글 광고의 노출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꼭 오픈 AI의 서치 GPT, 그러니까 챗 GPT의 어떤 확장, 검색 확장형인 서치 GPT의 공세도 위협적이지만 구글 스스로도 이 공세가 오다 보니까 자신들도 AI 검색을 강화하다 보니 검색 광고가 줄어들어서 구글의 그 찬란한 그 시장 지배율과 그 대탄탄한 네. 검색 광고 시장 지배율, 검색 광고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미래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이 지금 알파벳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AI가 너무 답변을 잘 해주니까 네. 네, 그 사이트를 통해서 또 링크를 통해서 가지 않는 검색 빈도가 좀 더 광고 매출이 줄어들 그러한 우려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구글과 오픈 AI가 서로의 분야를 좀 침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더 판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판도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우선 네.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은 네. 그렇다고 해서 쉽게 사람들이 검색하는 방향을 바꾸지는 않거든요.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에서 네. 주로 사용하는 검색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이미 정해진 검색 습관이 있어서 AI가 나온다고 해서 한두 번 해볼 수 있겠지만 쭉 AI로 빠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위력이 낮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나마 위력을 좀 크게 보게 그러니까 파괴력을 높게 보는 평가하는 것은 애플이 이번에 출시하는 애플 16입니다. 네. 아이폰 16이죠.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걸 결합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시리가 대단히 지능이 좋아지면서 AI 기능이 탑재가 되는 거고 시리가 답변하지 못하는 것은 챗 GPT한테 연결해주고 챗 GPT가 실시간에 대한 질문은 바로 서치 GPT를 통해서 답변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 아이폰에서 그냥 바로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시리야, 오늘 양궁 그 한국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 네. 남자 단체전
너는 어떻게 돼? 이런 식의 질문을 이제는 어떤 특정한 앱을 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리에게 물어보면 시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답변하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시리는 서치 GPT의 힘을 빌려서 답변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름은 좀 달릴 수가 있고요. 달라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멀티모달 같은 기능입니다. 네. 멀티모달 기능은 여러분 이제는 AI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걸 통해서도 무언가 저희가 답변을 할 수가 있고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거울에다가 사진을 제 사진을 찍고 아래 위로 색상이 어울리는 것 같아? 어울리는 네. 것 같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저 같은 패션 감각 없는 사람에게도 GPT가 오늘 옷 정말 못 입었어 너. 빨리 바꿔 입고 가. 아니면 이걸로 바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네. 근데 바꿔 입으려고 했는데 난 그 옷이 없는데 그러면은 심지어 여러분 서치 GPT는 뭐냐, 뭐 할 수 있으면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런 색 티셔츠가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구매 리스트에다 올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뉴스에 대한 검색들도 할 수 있고 저의 생활에 대한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이나 이미지로서 검색을 물어볼 네.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답변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쿠팡에서 유사한 제품을 추천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켜봐야 될 문제는 정말로 구글이 위협에 빠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지켜보는 것은 애플 16이 나왔을 때 네. 올 이제 9월 내지 10월 달에 이제 16이 나오잖아요. 이 16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검색의 습관을 정말 바꾸더라. 또는 새로운 검색 패턴을 시리와 함께 또는 시리에 탑재되어 있는 서치 GPT와 함께 바꾼다. 이렇게 되면은 그 시장의 요동은 정말 25년 동안 요동치지 않았던 검색 시장이 네. 큰 변화를 갖게 될 것이고 알파벳은 대단히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애플이 16이 나왔는데도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글의 지배력이 계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글에 대한 알파벳에 대한 안정적인 어떠한 성장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특히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거고 걱정하고 있는 거고 매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애플의 구글의 아성이 아이폰 16이 나온 뒤에야 위협을 받을지 않을지가 결정되는 건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어쨌든 지금 검색 시장에 대한 AI가 점점 더 확산되게 된다면 칩에 대한 그것도 더 점점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뭐 칩의 네. 투자는 그러니까 AI 거품론의 이제 핵심은 네. 그러니까 지금 H100을,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 H100을 어마어마하게 기업들이 샀죠. 이런 네. 걸 대비해서 학습용으로 해서 알파벳,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같은 회사죠. 네. 알파벳과 구글과,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 다음에 메타, 그 다음에 아마존이 전체 2023년에 엔비디아가 생산한 H100을 40%를 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올해 말에 B100, 블랙웰 10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네. 블랙웰 100도 25% 저렴한데 퍼포먼스는 2.5배가 좋으니까 안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대규모로 B100을 사겠죠.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H100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비용이 상승한다는 게 네. 된다는 거고 수익률이 저하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는 재무제표상에서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의 H100의 감가상각에 의한 비용 상승으로 실질 이익률이 줄어드는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면서 네. 거품론이 이르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은 돈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벌어들인 돈은 작은데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안 팔린다는 것이 네. 아니라 어느 정도는 팔릴 건데 이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엔 칩 수요도 2025년 중반기부터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 골드만삭스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분석의 내용입니다. 제가 네. 뭐 거기 동의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이것이 골드만삭스의 주장이라는 거고 이것들이 지금 월가에서 계속해서 퍼지면서 특히 골드만삭스의 분석 중에는 대단히 지금 세계에서 유명한 반도체 전문가도 함께 같이 이 분석 보고서에 참여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AI 거품놈들을 지금 월가에 지금 퍼뜨리고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AI 검색에 있어서 칩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칩은 이미 구매가 된 상태고 네. 블랙웰까지 구매를 한다라 하면은 이것에 대한 검색 AI 검색이 발전한다고 해서 추가 칩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 GPT-4o 미니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니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거의 저비용으로 검색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검색을 생각해서 이미 칩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칩을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크기를 줄여버리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한번 발생할 때마다 칩 수요를 줄여버리는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진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AI 거품론에 대한 정리를 좀 명쾌하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재무제표상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미 수요를 다 충족할 만큼 사들였기 때문에 블랙헬이 나왔을 때 과연 그게 실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테슬라 역시나 좀 AI의 진심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머스크가 XAI에 7조 정도 투자하겠다, 뭐 이야기를 나누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자율주행에 대한 뭐 그 의지를 좀 꺾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우선 이번에 2분기 컨퍼런스 콜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XAI에 대해서 테슬라가 투자하는 것. 이미 XAI는 여러분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60억 달러를 투자 받았고 지금 약 250억 달러의 지금 자산 가치를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XAI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네. 우리나라 돈은 이제 8조 달러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이거는 주주들의 투표가 있어야 된다. 그냥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잘 얘기를 했어요. 네. AI는 대단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진심이고 어떤 사람은 로봇의 진심이지만 어떤 사람은 AGI라든지 일반 인공지능이라든지 생성 AI의 진심이고 거기에 전문성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인재들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는 다 테슬라로 데려올 수도 없고 일부는 XAI가 데려가야 되죠. XAI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XAI에 있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서비스들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에 결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 회사에는 명확한 시너지가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주장한 거고 저는 이 부분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주들이 투표한다면 전 주주들이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지금 거의 8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30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요. 네. 이 5억 달러, 8억 달러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큰 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XAI의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은 피를 섞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하고 지금 XAI는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관계가 있는 것이지 두 기업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래요? 네. 그렇죠. 두 기업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X.AI에서 개발되는 AI를 생성 AI를 테슬라의 차량형 소프트웨어라든지 옵티머스의 소프트웨어에 통합시키고 결합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긍정적으로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그건 지난 동기 실적 발표회 때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로스 마진 즉 총 매출 이익률이 CO2 크레딧을 빼놓고는 감소를 했어요. 테슬라의 재무제표상으로는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은 CO2 크레딧 매출, 즉 8억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순수한 비즈니스 매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있는 규제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얻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걸 빼버리면 테슬라의 실질 그러니까 총 매출 이익률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전망, 즉 저점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 아직도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저점이 오지 않았다는 이런 불안감 속에서 매도 물량이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택시가 8월 8일에서 10월 10일로 연기된 것도 월가에서는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건데요. 저는 앞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3분기 실적은 대단히 지금 7월 달 실적이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고 대단히 좋은 편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분기별 실적에도 얘기했지만 사이버 트럭과 4680 배터리는 올해 말까지는 무조건 적 만들수록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이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원래 차량을 여러 번 런칭을 하게 되면은 첫 해부터 이익을 보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팔려야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오면서 비용을 상쇄시켜주고 그때부터 이제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의 수익률이 아직까지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점점 그래도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올해 3분기하고 4분기에는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스본 이펙트라는 것들이 있어요. 오스본 이펙트는 뭐냐면 만약에 차량 내년에 이제 테슬라가 차량을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로 신차를 공개하게 됩니다. 네. 신차를 공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이 올해 차를 안 사버리죠. 그렇죠. 신차 나오면 사야죠. 신차 나오면 사야죠. 이걸 오스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스본 이펙트가 발생할 걸 생각해서 일론 머스크는 신차 발표를 최대한 늦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차 발표를 늦추니까 여기에도 투자자들이 실망을 한 겁니다. 네. 뭔가 새로운 차가 나와서 모델 포트폴리오가 많아지면서 뭔가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에서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가길 바라는데 네. 계속 모델3하고 모델Y로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특히 모델Y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모델Y 주피터가 지금 나오게 네.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죠. 지금 모델Y를 안 산단 말이에요. 이러한 오스본 이펙트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3분기, 4분기 매출이 심지어는 떨어질 수 있어서 작년보다, 2023년보다 총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들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려지만 이런 우려들을 극복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재들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월 12일 로버택시의 네. 어떤 공개라든지 충분히 테슬라는 주가 상승의 가능성들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에 또 굵직굵직한 빅테크 네. 기업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너무 크게 되었기 때문에 네. 걱정이나 우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뭐 이번 주에 그 빅테크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아마존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알파벳하고 유사한 반응들을 메타그룹 네. 보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핵심은 애저라는 서비스인 거고 애저가 분명히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성장하는데 얼마나 더욱더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이게 평가가 엇갈릴 거고요. 네. 또한 메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작년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계속해서 광고 수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 증가하고 있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광고 수익의 증가가 AI에 기반한 광고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AI로 인해서 광고의 효율성들이 좋아지면서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 또는 우리가 역설적으로 테무나 쉬인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광고 공세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광고가 대부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수혜를 지금 메타가 보고 있는데 이 수혜가 2분기에도 계속 지속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월가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MS하고 메타의 반응에 있어서도 시장이 막 급등하고 반등하고 이러한 식의 현상들은 보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예고가 줄져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성장률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나 조금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도와주신 박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